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늘은 꿈의 교회 직분자들이 임직식을 갖는 날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매년 둘째 주일은 기독교력으로 성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또 바울이 기록한 열세 개의 그런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있고 사무엘이 기록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장수로는 1,189장인데 40여 명의 그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른 속에서. 이 성경을 장장 천 오백 년 동안에 기록한 것이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세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본 오직 이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자인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고 죄에 싹은 사망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가지고 요한에게 또 바울에게 마태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를 위한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려 하여 이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런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온랄롬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면면 시내산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다 열 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쓰셔가지고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고 그리고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말씀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어떤 그냥 산신령이나 이런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영이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거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야. 무소 부재하신 분이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그런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이렇게 성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때 우리가 삶이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 신명기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일들, 그리고 낙심된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위로로서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목, 뭐, 어, 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어떤 힘든 가운데 있으면 부모님이 위로해 줘야 되겠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도님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위로로서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근데 대부분 목사는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죠 목사는 항상 위로하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되어 있던 제게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낙심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소망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느니라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들이 그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애굽에서종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은 이제 적과 꾸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다가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발람이 쓴 그런 미인계에 빠져서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멸망을 당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적과 꿀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을 기록해놓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해놨다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본보이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에게 경고하여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성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다가는 너희도 저들처럼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크게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라는 걸 알고 우리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 주신 목적은 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살고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로 강건한 삶을 살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거예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모세가 썼지만 모세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성경 거들떠보이도 않고 성경 저 어디다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이제 교회 올때 미안하니까 가서 먼지 팍팍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자리가 이상함이 있잖아요. 가위가 눌리고 뭐 뒤숭숭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갖다가 머리맡에다 놓고 가슴에다 품고 그때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자요. 네. 또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제.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laughs>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잠이 올라가 있던 것도 깨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거는 그렇지 않는데 아무리 이렇게 텔레비전 봐도 잠이 안 오는데 성경만 보면 잠이 그냥 스르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가까이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마다 내려가서 뭐를 거두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 양식으로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는 많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 지키지는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장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여기 보면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뭐하리라 자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에게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며 너의 하는 일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그런 어떤 복을 주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계속적인 여기까지 말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그냥 대충 생각나면 가르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리고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면서도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말해주고 누워 있을 때도 아이를 옆에 누어놓고 잠을 재울 때도 일어날 때도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이들이 일어나면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저 아들놈이 어렸을 때 보면은 딱 깨워요. 그러면 일어나면 어때요? 엉덩이를 이렇게 딱 있잖아요. 들고 이불 속에서 고개 차박고 뭐냐고 기도한는지 보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어 성경을 이제 얼마씩 읽으라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를 했냐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잠언 시편 이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는 거 찬송하면서 그러면 성경을 어,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바쁘다고 해가지고, 가정예배가 없죠. 아이들에게 뭐, 기도하는 거, 이 거룩한 습관을 가르치, 심어줘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세상적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성공하게 하고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고 하는 데는 너무나 소리.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로 나면 초등학교 교육에 절반 정도를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다 다 알아요. 성경을. 우리는 뭐 학교에 가면 뭐 국어 산수뭐해가쫙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커리큘럼의 절반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고 12살쯤 되면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줄줄줄 외우고 떼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모든 그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몇 퍼센트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디모데우상의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지금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가지고 젊어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냐?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품 안에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나일강에 버렸다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거기 바로의 공주와 건져간 유머를 구해 오라할때그 미리암이 가서 말해가지고 다시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내 그 아이를 젖을 주면서 그때는 이 성경도 없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쭉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마물을 창조하셨다 노아홍수는 어떻고 바벨탑은 어떻고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들어서 하나님께 에벨을 연락이 됐고 쫙 이런 것을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렸을 때, 아이가 뭔가 말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품 안에서 그때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구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너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람의 말이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을 지켜행하며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디모데후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믿음의 책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에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네럴 셔머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오던 이 이제 조선으로 선교로 오던 토마스 선교사가 배가 좌초해가지고 조선 수군에 의해서 거기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안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은 박남준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소년이었던 11살 먹은 최치량이는 그거를 무서워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집안을 가서 전부 다 방바닥, 벽, 천장까지 성경으로 다 도배를 했는데, 나중에 최치량이 성장해 가지고 이제 그 박영식의 집을 사 가지고 거기를 주점으로 주막으로 만들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 성경으로 도배된 방바닥 벽 천장을 보고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묵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성경을 보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 아멘. 그래 가지고 그 주막이 뭐가 되면 그 유명한. 평양 부흥이란 어떤 장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유리높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담 안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흉악범들 살인냈던 사람들 아주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그막 지존파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복음 전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넣어 주면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죽을 때는 두려움 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확신을 여러분 가져다 줍니다. 네.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 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대다, 대부분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역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째도 뭐라고요? 크게 하십, 첫째도 둘째도? 네. 셋째도? 네. 믿음 왜 그러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쓰임 받고 우리 인생이 네 멋대로 되니라? 네. 믿음대로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네. 근데 믿음이 여러분 약하면 어때좀 고난이 오면 넘어져 못 이겨 시험해도 못 이겨 환란해도못 이겨. 여러분, 큰 축복을 못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하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 그랬죠. 한번 따라서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뭐라 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뭐를 먹어야 돼요 떡그 사람들은 떡인데 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영혼이 있네 영혼은 뭐를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영혼의 양식, 이 양식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광야를 가야지. 애굽의 구원받아서 광야를 간대 매일 새벽마다 뭐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 광야에서는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주위에 만나를 내려줘. 그럼 그걸 주워다가 찢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게으름 피면서, 아유, 오늘은 난 너무 피곤해. 그냥 잠자야 되겠다 하고, 새벽에 그 만나를 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햇볕 시점에이 만나가 다 쓰러져. 어떻게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럼 그날은 어떻게? 쫄쫄 굶어야 돼. 그러면은 그 광야 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얼마나 그뭐 정말 고통스러운 길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안 먹고 그 광야 길을 가려면 어때요?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이 없어서 이 광야 길을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새벽에 내려가서 그 성막 주변에 내린 만나를 주워다 먹기만 하면 힘이 펄펄 솟아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광야길도 힘든 줄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가죠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능히 그걸 이기고 갈수 있습니다. 아멘. 어우, 내가 힘들어 했는데 말씀을 오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밥을 한끼안 먹어보세요. 어쩐가요? 밥한끼안 먹으면 얼마나 힘든. 어쩔 때 여러분 좋아요. 한 끼는 견딜 만한. 하루 이틀 사흘만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뭘 못해. 여러분의 어떻게 영혼이 하루라도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요? 바로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힘을 얻어서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네. 생명의 떡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진 신령한 만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10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 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 구약에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보면 구약 성경 말락이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세례요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400년을 이거를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 절망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종교 암흑기라는 게 있어요. 사세기경에 이제 정경이 완성됐는데, 그때 이제 또 뭐가 생겼냐면,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교회에서 못 읽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 성경이 라틴어. 예, 그리스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어떻게 법을 내느냐.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런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성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못 읽게 돼. 그런 성경은 교회 안에 가면 강대상에 하나님의 자물쇠를 채워놓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1200년 동안 종교 암흑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옳은지 틀린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발에다 등을 꽉히면어떻게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은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이 말씀이 나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둠 속에 길을 고 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고 묵상하세요. 아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하면 어떤 일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며 어떤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아멘.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지혜의 보고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자언 1장 네. 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이세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자언이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할 명체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여기 보면은 이 자문을, 어, 거기 놔둬보세요. 3절.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목적은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지혜로. 자, 4절이 같이 있겠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찰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야곱보 1장 5절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습니다. 솔로몬 은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지혜, 지혜서인 지혜 보고인 성경을 읽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인데 왜 그러냐. 지, 성공하려면 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성공에 필요하다. 무딘 철련 장난을 갈지 않고 일하려면 더 힘이 드는 거. 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왕이던 솔로몬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더라? 지혜라는 걸 아세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는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촤악 이러는데 효과적으로 못해. 왜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 인정을 받지. 왜? 지혜롭지 못하게 하니까. 아니, 60년 이렇게 이상 인생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하, 할 말을, 마음이 안무너져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는 뭐 한다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 사랑받지 못하는 거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고. 어디서 지혜를 얻어요 지혜 보고 있는 성경에 있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에게 가정 생활을, 이런 모든 자녀를 가르치는 거다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데, 인간관계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는데 근데 지혜롭지 못한 인간관계라면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것그 가운데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기도한 게 하나님, 제게 더 성령에 놀라운 지혜를 더해달라고 꼭 기도해요. 왜? 목회를 한 대에서 지혜가 없이는, 인간관계에서 지혜가 없이는, 모든 걸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어쩔 때는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정말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입니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 지혜를 어디에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묵상하고 사랑한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하기도 그 길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형통하게 된다겠죠?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요수와 1장 7절로 8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네 입술에서 그걸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일을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네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그러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이하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제 시편 1 1 9편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꼭그 말씀을 전에 읽고 그걸 이제 그 10편, 119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성경이 가장 긴장인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1절부터 끝절까지가 주의 법도 규례, 계명법 다다 다 뭐냐면 그게 말씀이요 말씀에 대해서 쫙 나온 거예요 내가 죽게 범죄치 않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거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랬잖아요 어, 주의 말씀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주님 내 마음을 열피해서 주의 첫경기으로 평탄 달려가게 하옵소서 다 이거 말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지켜행하면 하나님께 내네 하나님 여호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아멘. 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어때? 세계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그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이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주 우리 나라 이 조선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네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어떤 복인가? 3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 이게 뭡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네가 어디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자녀가 복을 받아요내 토지의 소상과 그리고 너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것 너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런 말씀 계속 봅니다. 내광주려 떡반주 그러시 복을 받는 너에게 먹고 마시고 이런데 양식의 부족함이 없게 할 것.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라틴어로 돼 있던 그 성경이 종교 객쟁 마틴 루터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돼. 독일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영국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라고 한데 원래 이 영국은 뭐냐면 해적의 나라였어요. 바이킹 이후요 그래 도버 해협에서 막 상선을 그 소말리아 해역 그 사람들처럼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영국이라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죠. 그래 가지고 수많은 대륙의 식민지를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결이 뭐였냐?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지가 지금 400년 채안될 거예요 400년 정도 그런데 이 나라가 2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가한 나라가 됐어요 원래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가 전 유럽의 모든 걸다 합친 것보다 주 하나의 그게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원래 미국 땅덩어리 전부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막같이 그런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의 성경위의 나라를 세우고 성경을 읽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축복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었어요? 갈대우루, 그 비옥한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집안이 열심히 살아도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만복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책을 읽어본 모르지만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이 있어요.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컨하고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전 세계 수많은 백화점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링컨이 대통령일 때 재신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 대로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일찍이 친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홉 살인가 몇 살일 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손때묻은 낡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아브람 링컨이 말했으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이 어머니의 손때묻은 낡은 이 성경책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때그 에이브람 링컨의 성경책 위에다가 그 어머니가 불린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말씀을 떠나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의 말씀을 잊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과 삶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도 가정에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는요 결코 흔들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아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 여기 그러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심말 나의 이 말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아시죠?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반석에 지었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네.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공수하나도이 기초가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뭐라고 요주님이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계속 읽어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 인생을 건축하고 가정을 세운 그런 것은요. 사상두각이,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모래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내 인생을 건축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시련과 고난이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네.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죽은 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3 5,2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주일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고 묵상하고, 지켜행함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